Only you can make. 네, 참가번호 1번 나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번 튀니지
씨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 역시 빨간 구두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부산도 아주 같은 계열의 레드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 송미나라고 합니다. 네, 이번 뷰티 컨테스트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자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책임져 주시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아름다우세요. 자, 참가번호 11번 중국입니다. 왕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우즈벡에서 왔습니다. 사랑호가 양입니다. 네, 가장 키가 큰 것 같습니다. 내심하네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국인 모델들도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네, 사라 보바야 감사드립니다. 참가번호 13번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텔렌 양입니다. 네, 이 모델 역시 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한국어도 잘하네요. 네, 다음은 14번 홍혜림 양입니다. 네, 아주 다른 멤버, 다른 멤버들보다는 작지만 톡톡 튀는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발랄 깜찍 통통 튀는 모델들까지 아주 다양한 매력의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모두들 우산을 펴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장에 문제도 있고 그래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렇죠?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복 심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께 그 뷰티 TV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그 영상 상영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바이올린, 플룻, 첼로, 그리고 피아노로 구성된 스카이 앙상블의 무대인데요. 곡명은 버터플라이 왈츠랑 그리고 문리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함께 잠시 클래식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연주로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촉촉하게 적셔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카이 앙상블에게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들의 워킹을 보시면서 한국 뷰티 모델로 어떤 후보가 가장 대표할 만할지 내빈 여러분께서도 미리 점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모델들은 순서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모델들이 지금 드레스를 막 갖춰입고 밖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 드레스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입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옷인데 이렇게 빨리 다들 이렇게 갈아입었나 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2차 심사는 드레스로 심사이니만큼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역시 드레스가 여신을 연상케합니다. 살구 밑에 드레스인데요. 헤어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않나 싶어요.
모델의 워킹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델들 모두 14명 다시 무대 위로 등장하시겠습니다. 2차 시상은 진선미를 뽑는 마지막 중요한 투표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진선미를 가려내는 네. 네, 시간이 왔죠. 심사위원분들이 공정한 점수를 집계하시는 동안 내빈 여러분의 흥을 돋을 걸그룹이 준비 중입니다. 네, 어떤 그룹이 여러분들의 흥을 돋을까요? 바로 뼈찌, 발랄, 통통 컨셉으로 활동 중인 3인조 그룹 하트 내빈 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명은 빙글빙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우리 함께 큰 박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